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나폐일이고 2022년 대망한 2022년도 시장이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참 끝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2300도 못 지키고 2230포인트대로 2022년도 연간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일단 내년도 뷰까지도, 뭐, 내년도 전체 뷰는 아니고요. 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맞춘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단기적인 분위기가 해를 넘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마인드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올해에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의 연간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코스피 종합 마이너스 24.8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예요. 지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 보거든요. 올라갈 때는 시장 지수 정도 내지는 곱하기 0.5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고 하고요. 내려갈 때는 대체로 2배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대체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근데 코스피 종합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5%입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체감 심리는 올해 반토막 장세였다는 얘기죠. 예, 반토막 종목들 실제로 수두룩하고요. 연간으로. 아, 그냥 극악했던 시장입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한 해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지난 2021년도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올라갔다가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올해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깨져서 올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1년 6개월여의 극악한 하락 장세였다고 봐야죠. 그런 무시무시한 하락이 일단은 연봉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코스닥도 일단 보고 볼거 보고 우리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올한해35% 가까이 34.3%가 하락을 했어요. 700선 깨졌고요. 코스닥은 뭐 이럴지니까 종목들이 얼마나 떨어졌을지는 뭐 감이 오죠. 무지막지한 연간의 하락이었다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 주식을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동학개미라고 새롭게 주식시장에 진입한 초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내릴 때 항상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아, 이 하락은 제가 주식시장에서 몸담은 지가 뭐 거의 벌써 횟수로 보면 한번 26, 7년, 7, 8년 됐나? 30년 가까이 제가 IMF 때도 주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하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때가 이거보다 좀 무서웠고요. 우리나라 IMF 때 이거보다 무서웠고 그건 이제 국가 부도 사태였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였잖아요. 미국이 진짜 이제 달러도 못 믿고 뭐 미국 은행들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서로가 야 이거 돈못 받는다 막 이런 분위기. 그게 바로 시스템 위기, 신용 위기잖아요. 그 신용 위기가 있었고. 지난 2020년에는 짧고 강하게 끝났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 자체가 집에서 나오지 마. 다 집에서 움직이지 마. 뭐 무역이고 왕래고 다 없어. 가만히 있어. 집에 있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아예 멈춰버린 그런 정도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꾸준한 하락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이따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시장은 절대로 계속할 수 없다. 무조건 꺾인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2700에 한번 500에 한번 실수를 했어요. 들어갔는데 아, 여러분 다시 팝시다. 2500에 샀는데 아, 다시 팝시다 했다가 이번 11월에는 대마불사다. 여기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직 시스템 위기가 아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전 현금화 의견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저는 주식 보유 의견을 유지해야 주식을 여전히 들고
좀 더 반등과 박스를 볼만하다 이렇게 보는데, 뭐큰 바닥은 모르겠어요. 내년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유동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짚어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결국은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유동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유동성, 미국에서 쿠폰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돈 쓰라고 돈을 꽂아준 거예요. 입금시켜 준 거예요. 그걸로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이제 더 이상 안 준다,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한게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주던 거 이제 안 주고 회수하겠네? 그럼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 잘 나지도 않겠지만, 2021년도, 제가 2020년도 연말 전망할 때 2021년도 시장 별로다, 안 좋을 거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따 깨졌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해 무려 4.5%까지 올렸잖아요. 실제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돈을 회수했어요. 그 돈을 회수하니까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죠.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배당락 물량이, 기관들이 당연히 배당을 받고 나면 기관들이 물량이 빠져나갑니다. 연 이틀째 지금 배당락 물량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쏟아지는데, 그걸 지금 흡수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공인예탁금이 여러분 70조 원대 있다가 지금 45조가 깨졌죠. 45조 깨졌다가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 예탁금이,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공인예탁금인데, 공인예탁금 계속 빠집니다. 예, 이거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 당분간은 들어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심지어 소액 채권 쪽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면, 주식 시장이 이제 욕심이 나야 들어오는 거예요. 싸진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야지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현재 사실 개인들의 이 유동성,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시장의 수급 기반이 좀 약한 게, 뭐 현재 구조적인 핸디캡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 뭐 그림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려야겠죠? 자,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조상으로 보면, 제가 여기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국의 점도표인데, 내년에도 이 점도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도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또다시 점도표를 준비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5.1%가 2023년도 예상 금리, 연말 금리인데, 아,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예상보다 이거, 그동안 연준은 계획대로 한 적이 없어요. 지난 1년간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과연 이걸 믿을 만할까? 저는 이거보다 빨리 금리 인상 중단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그림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동기화가 안 됐네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여러분. 아, 이걸로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안 써본 환경이라.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게 지금 뭐냐면, 요게 미국의 정부 부채입니다. 미국 연방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게 10년물 금리고요. 이게 지금 32조 달러예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32조 달러예요. 제가 폴 볼크 얘기 많이 했죠. 20%대까지 금리 올리고 막 주말에 4% 올리고 했던 그 볼커를, 그 파월이 얘기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파괴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거라고. 그런데 그때하고 가장 다른 상황이 뭐냐면, 미국의 정부 부채입니다. 이 32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는, 미국 정부는 부채 무슨 공짜로 씁니까? 국채 금리만큼의 미국 정부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 이자만큼의 쿠폰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연 쿠폰 이자 자체가 1200억 달러가 돼요. 연 환산하면은. 그럼 이 지금의 4% 정도, 지금 뭐 10년물 금리 3.5 정도 레벨까지 내려와 있지만 4%로 계산하면은 1200억 달러거든요. 1200억 달러면은 미국의 GDP 한5% 정도를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을 사실은 저는 미국 정부 당국도 빨리 끝내기를 저는 바란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렇게 되면 미국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공짜로 돈 빌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빨리 인플레이를 꺾어서 빨리 인플레이션을 꺾어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가서 금리를 뭐 중립금리 수준이 지금 2.5니까 낮추고 싶은 건미 정부 당국이고 행정 당국이에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올라오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경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직은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좀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 뭐 혹은 전반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걸 계속 꺾어 부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볼커는 80년대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미 정부 당국이 그만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민간 쪽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걸로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부채가 너무 커요. 이걸 계속하다가는 미국 정부가 흔들리고 미 국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마불사라 그랬죠. 영국이 문제되니까 바로 영국 당국에서 오히려 완화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쉽게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자, 시장이 힘들고 약하면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현재 시세에 좀 과몰입돼서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의 월봉 60개월 선입니다. 이 나스닥의 월봉 60개월 선인데, 이 나스닥의 월봉 60개월 선이 뭐냐? 이게 10년 선이죠. 60개월이니까 12개월로 따지면은, 이제 5년 선. 5년 평균 선 정도, 제가 10년이라 잘못 적어놨네요. 60개월이니까 5년 평균 정도 지수 때까지 와 있는 겁니다. 5년입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이거 뭔가 설정을 제가 평상시에 쓰던 대로가 아니라서 잠시만요. 이렇게죠. 이게 지금 5년입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5년인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조금 떨어졌다고 보이세요? 이거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 조정폭은 꽤나 많이 이미 발생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11월까지. 그죠? 그리고 지금 이번 12월에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리면서 전저점을 미국 나스닥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 5년 평균 라인들까지 온 상황에서 당장에 이게 10년 라인인데 여기가 한8,000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떨어질 거냐? 지금 막 다들 IT 버블 장세, 밀레니엄 장세에서의 그 버블이 꺼졌던 상황 이때를 얘기하면서 이 당시를 얘기하면서 이때 3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이때 3년 동안 떨어지고 80% 가까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77인가 하여튼 거의 8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35%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거는 35% 1년 동안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하지만 이 당시에 IT 버블 장세에서는 기업들이 이익이 안 났어요. 그 버블 기업들이 그 현금 흐름이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퀄리티 주식이 돼 있죠. 엄청나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실제로 그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잉여 현금을 쌓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멀티플 오히려 테크 기업들이 뭐 10배 수준 내외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S&P 지금 내년도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한 17배 내외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테크 기업들 쪽에서도 우량한 종목들이 지금 멀티플 기준으로 뭐 10배, 13배, 14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은 충분히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 받은 상황이라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더 떨어진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비현실적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연봉을 잠깐 보시면은 이 코스피 연봉을 보시면 큰 폭으로 연봉이 떨어지고 나서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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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번에 한해 동안 장대 연봉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해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그러니까 2년, 3년 떨어졌던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때 IMF. IMF 3년 떨어졌거든요. 자, 이 시점이 여기가 IT 버블 장세입니다. 요 2000년도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양봉 났어요. 그리고 여기 금융위기거든요. 예,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뭐 연초까지 흔들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양봉 났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때 당시에도 장대 연봉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긴축이었죠. 여기도 긴축이었습니다. 장대 연봉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연초에 아래 꼬리는 있었는데 다음 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세도 지금 이게 지금 이 연봉이 10년 선이거든요. 10년 선. 요 파란색 선이 이게 10년 선이거든요. 이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지켜졌던 이 라인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걸 깨고 더 내려갈 만큼의 상황이 그렇게 가볍게 예상이 가능하냐? 지금 너무 비관 일색이에요. 좀 과하게 다들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 아래 꼬리, 그리고 여기 아래 꼬리, 여기는 아래 꼬리가 별로 없고, 그죠? 아래 꼬리를 단다면은 지난번에 2130이잖아요. 요2130 저점이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도 충분히 많이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었던 구간이고, 그럼 연초에 지금 연말 마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연초에 1월 장세가 뭐 제조업 지수도 여전히 좀안 좋을 거고, 고용지표가 오히려 나빠져버리면 기대감이 좀 나올 텐데, 뭐 연초에 좀 흔들흔들 한다 치면, 그리고 2월까지 기업들이 실적, 특히 IT 같은 경우 실적이 많이 부러질 거니까, 그거 반영해서 이익 전망 하향하고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좀 흔들린다 치더라도 이걸 많이 벗어나진 않지 않을까? 올해 찍어놓은 2130 저점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여기서 막 도망가야 된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들 뭐 위기 뭐 신용위험 시스템 위험 올수 있다라고 하는데 신용위험과 시스템 위기는 발생됐을 때부터 움직이는 거지 그거는 선제적으로 뭔가 선행성을 띠지 않아요. 동행적입니다. 지금은 시스템 위기 시그널이 여전히 없습니다. 예, 뭐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거 여전히 4.4, 4.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미증시가 좀 약한 우리 증시와 미증시가 좀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걸 보시면은, 이게, 투콜레이쇼라고 미국 S&P 옵션의 포지션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풋 옵션이, 콜 옵션에 비해서, 그러니까 풋이 콜에 비해서 얼마나 과포지션이 돼 있느냐인데,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면은, 풋옵션의 포지션이 더 많이 걸렸다는 얘기고, 이1 이하면은 이건 콜옵션에 더 많이 포지션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방향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 풋옵션에 많이 걸렸을 때 시장이 좀안 좋아요. 왜냐면 하방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니까. 프리미엄도 당연히 많이 붙겠죠. 근데 지금 이게 1.9예요. 그러니까 콜옵션에 비해서 풋옵션이 지금 2배 정도가 과베팅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2020년 그리고 2018년도 연말에 그때 당시에 투콜 레이쇼가 한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연말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과연 더 심각한 위기가 당장 뭔가 나올 게 있느냐? 저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미증시의 POIN 그리드 인덱스라고 이건 다 보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익스트림 이 그리드가 심하게 흥분되어 있고, 심하게 무서워 공포감에 쩔어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포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라고 합니다. 아, 대체로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의 포지션으로 보면 저는 연말 분위기가 좀안 좋았지만 현재 우리 시장 구조로 보면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네요. 예, 현재 시장 구조로 보면은 좀 과하게 빠져 있다. 아, 그래서 제가 말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면은 2023년도는 중장기 저가 매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이 어디냐는 2130을 깨느냐 못 깨느냐 안 깨느냐인데 저는 지금의 상황은 경기 우려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시스템 위험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시스템 위험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년도 저점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시스템 위기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이어져서 취약 차주들, 예를 들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그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파산 경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서 나타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 관련된 금융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시스템 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우리 시장이 찍어놓은 2100대를 저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언제 좋아지느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시키고 얼마나 빨리 정책적인 완화로 들어가느냐인데 그건 앞으로 궤적을 봐야겠죠. 하지만 중단만 되면은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부양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시진핑 집권 3기 첫 해이자 공산당 회의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그리고 바이든도 행정부가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미국 행정부 3년 차는 대체로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이 괜찮았어요. 왜? 그 다음에 선거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래서 아마 대체로들 상저하고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올 연초에 지금 조정을 좀 받거나 하단부에 있는 시점을 오히려 좀 이용을 하거나 뒤늦게 겁먹고 던지지 않고 버티면 저는 내년도 시장이 과연 그렇게 나쁠까? 적당히 할 만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극단적인 위기설, 신용위험, 시스템위험, 이런 걸 전제를 할 거라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지금도 다 팔아놓고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위기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신용위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확신하는 분들만 적용되는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미 생기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 하향 조정도 작년도에 그 급락세로 저는 꽤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테크 섹터가 반등할 수 있고 반도체도 거기서 반등을 할수 있어요. 이런 점 감안하면 너무 시세에 과몰입돼서 공포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연말 그냥 좀 차분하게 연초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섹터로 보면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1분기 정도에서 저는 활용하자라는 쪽이고요. 오히려 실적이 나쁘고 전망이 나쁘게 나올 때 반도체는 사서 모으면 된다. 단 시간은 걸릴 테니까 중장기적 관점이고요. 2차전지는 성장 속도가 계속해서 고속으로 갈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상품화가 될 2차전지에 대한 멀티플을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줄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될 겁니다. 내년 한 해는. 그래서 아마 박스권을 베이스로 한 2차전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SOC와 설비 투자가 내년도 이후에 경기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 15년 만에 산업재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인바운드 서비스업 매출 신장을 꾸준히 이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서비스 쪽에 대한 방어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아직 섣불리 버릴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고요. 2022년 4분기, 다시 말해서 이번 2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올 실적들이 대체로 좋지 않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이익 전망이 꺾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EPS가 다 깎여 나갑니다. 그러면은 증권사 하우스 뷰가 다 낮아집니다. 목표가 다 낮아지고요. 보통 그럴 때 경기 바닥권 내지는 지수 하단 시장 바닥권이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저점 베이스가 아마 그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월을 좀 버티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까지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들은
제 김동현 TV 유튜브 채널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